나는 자연이다. 이 사람도 다 나오고. 그럼 밥 먹고 틀렸네. 그래도 한 시에 먹게 해줘요. 지금 산에 올라가는데 오면 먹게. 아들 네 명. 오늘 비가 와도 오늘 먹고 갈 건데 백수. 먹게 해주세요. 우리 백수 먹을 거면. 고생 많았어요. 아니 그렇게 걷지 마. 안돼 안돼 어찌. 네. 여기서 아이고. 옳지. 나. 이거 가지 갖다 놔. 예. 오늘은 여 군사서 여 선생님 가이드 와가지고 쓰는데 누가 이거 아주. 응? 뭐야 여기서 물이 나오네? 응.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다. 응,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지. 저기 자, 나는 자연이다. 윤, 윤태. 자연인 찍었나 여기서? 응. 찍었지. 여기 강아지가 너무 얌전하게 있네. 이렇게 얌전하게 있어. 엄청 순하네. 우리도 사인 내놓고 가자. 야, 여기 옥새지 끝내준다, 성기야. 다 보이네. 그러고, 그러고. 옥새지, 응. 우와. 할머니가 직접, 막걸리. 응, 빚진 막걸리. 컵이 없네. 응, 컵 봐야지. 어? 된장국 끓여 먹어라. 이거 맛있다. 이 막걸리는 할머니가 직접 빚어가지고 한 거예요. 아, 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우와, 맛있어. 내가 먹어보겠어. 진하다. 이거 손가락으로 줘서 해야 되는데. 자. 자. 고 있지. 맛있겠다. 진함을 야하고 산나물. 무. 짠. 이거 진함물에다 이렇게 안주 싸가지고. 즐거운 시간. 아이고 아이고. 띵거래. 상추 너를 바라요. 딱딱. 아, 다 먹었네. 아, 진짜 맛있다. 아, 진짜 맛나게 먹었네. 씨, 너무 맛나네. 이걸로 문 열어드려라. 어서 오세요. 우리 막걸리 다 먹었어요. 맛있을까요? 예. 그냥 흘러 먹었어. 묵도 맛있고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우와. 맛있습니다. 아이고, 우와. 수고했어요. 비 오는데. 백수. 멋있다. 야, 네. 야 크다 닭다리. 우와, 이게 최고 맛있는 살이야. 이게 내가 뜯어줄게 얘가도. 아 먹어 먹어. 아 너 먹어. 아 뜯어 뜯. 뜯어져 못 뜯어. 응 못 뜯어. 막내 요즘 이 고기 한 번도 안 먹었지. 등살에 붙은 거? 응 이거 맞는 거. 야 엄마들이 나온 게 재밌지? 응? 아니 그럼 어쩌려고? 응? 야 또 어디 또 같이 가야겠다. 어디? 어디 갈래? 야는 맨날 가지 이거. 우리 시골 살자 다 키워서 이 짓 하게. 나는 닭 먹는 게 이 껍데기하고 고가지하고 날개 먹으면 땡이야. 잠만. 나는 껍질은 삶을 때부터 뽑아 제가 뜯어버리고. 뜯어버려. 근데 맛없어. 우리 저런 데서 타는 닭하고 이거하고 껍질이 얇잖아. 살지. 그 기름기 없잖아. 지방이 안 붙었으면. 우리 그러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어디 놀러 가자. 셋이서 늙었으면 이제. 셋이가 뭔 점이냐? 돈 얼마 걷어가지고. 누가 운전해? 운전하고. 성기 따라다녀야지. 막내가 데리고 다녀야지. 큰일 났네. 좋은 데는 다 말해. 먹는 거는 책임질게. 아니야 진짜.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닭 못 앓는 것 같아요. 배고파요 지금. 너무 맛있어요. 근데 오라버니 연세가 어떻게 됐어요? 소띠. 우와! 어머 동갑이네. 와 악수요. 우리 소띠요. 소띠. 소띠요? 오 우와. 짝짝짝. 빨리 악수해. 닭 묻었어. 안 그래도 우리 둘이 어떻게 먹지 그랬어. 딱이다. 김치 언니. 서순호. 김치 좀. 딱 봐봐. 딱 봐봐. 너 나한테 고맙다 해봐. 왜? 그럼 해봐. 고마워. 뭐래?
내가 여기 하는데 나 데리고 가라 했으면 또 못 왔어. 아, 데리고 가라고 했었어. 치사하다. 야! 고마워. 야! 내가 친구도 얘기해줬잖아! 일요일날 우리 간다 그랬더니 따라간대야. 그래서 그래? 그랬더니 나 데리고 가라 그랬어. 금자가 애가에 갈 데 없는 것 같다. 내가 이랬다. 아니! 갈 데가 없어. 내가 일요일날 갈 데가 없냐? 야, 내가 엄마한테 가서 말하고. 교회도 안 가고 왔어, 임마. 산을 가고 싶었던. 너 뭐 바빠고 뛰어가. 가서 말하려고. 아들하고 친구다고. 아이, 아니, 엄마. 엄마! 소띠야! 그랬더니 그러냐? 재밌어. 된장 갖고 먹어봐. 빨리 달라고 그랬어. 많이 줬어. 그러니까 슬픈 게 많이 와. 넌 생일 12월이지? 12월. 난 9월. 12월 23일이고 24일이 하루 차이요. 그래서 언니 하라는 거야 뭐? 아니 네가 저기 가서 말하고 와서 어느 소리야. 11월이야. 나 닭껍질 좋아하는 사람 네가 안 가? 아니요. 송옥이도 닭껍질만 먹어. 저기 김여사. 근데 왜 두릅을 아무도 안 먹어? 해볼라. 이거 다 먹어 빨리. 아니 나는 지금 김치 맛이 어때? 맛있어요. 다 아니 비 온데 해줘갖고 고마웠어요. 아, 괜찮아. 엄마는 배 올라가 버렸죠. 배. 배 아까 있더니. 친구한테 갔어. 친구. 아 다들 친구였어요? 친구한테 갔구나. 갔어. 내가 어머니 다 방송에 나온 거 다 봤어. 그리고 오고 싶어가지고 아들 꼬셔갖고 지금 온 거예요. 친구들하고. 유튜브에 좀 많이 올리라. 아, 네. 저 유튜브에 이제. 아, 내일이면 올라갈 거예요. 오빠 다음에 또 봐. 야, 너 저기 뭐냐 지금 그러면? 나는 닭 이래. 아니 식품회사. 식품회사 닭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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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산 입사. 입사. 그 유아잖아. 그렇구나. 전화번호를 똥찍이 이렇게 적어주고 가지고 적어줬어요. 전화번호 찍었어. 찍었어. 진신의 엄마 좋은 오빠 있으면 하나 소개해. 오늘 또 좋은데요. 그래요. 당연. 야 우리 엄마 존녀는 많은데 존놈이 없대. 존놈이 없어. 엄마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고생하고 봐. 고생하고. 엄마 고생하고 뭐 이렇게 아파서 너무 저거 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뭐 해도 묻은 안 해도 묻었는데 손님들 자꾸 누구들 찾아오게 하고 그러면 안 오면 엄마 딸이 오면은 좋다. 어, 아, 그래. 네가 오면 밥 주지, 내가 다 지어주고. 진짜 하라고. 예, 여기도 소띠야, 엄마. 친구야. 여기는 사돈이고. 아, 사돈이고 팔찌고. 며느리 엄마야. 다. 며느리 엄마. 놀러 와. 네. 언론사인데. 전화가 오면 저 김경식이 그냥 지 네네네네. 우리 아들 보고 제주라고. 네네네. 그렇게도 올 거야. 아, 야, 엄마, 엄마. 바로 여기 주차장 있는 데가 민박집. 수고 많이 했어요. 엄마, 저기 아마 민박집이구나. 그러니까 민박한 데. 엄마, 내 이름 순옥이, 서순옥. 서순옥이. 그러던데 한쪽 보내놓고 아들 이름 넣으면. 내가 엄마한테 전화할게. 전화할게. 제가 내일 전화하면 다 있어. 전개. 지리산 옷집 하면 다 나와.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애쓰지 마세요. 잘 먹고 나요. 네. 안녕. 오빠 잘 있어요.